대부분의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영화에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했죠. 끌어당김은 두 번째 법칙입니다. 주된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진동의 법칙입니다. 모든 것은 움직이며 진동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운동의 세상에서 살고 있죠. 끌어당김의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원인은 바로 진동의 법칙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원칙은 진동의 법칙이에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진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특정한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은 주파수대에서 진동해야 하는 거죠. 진동의 법칙은 무엇이든 움직이며 그 무엇도 멈춰있지 않다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 바다 한가운데서 살며 자신이 주파수에 맞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에너지예요.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주파수가 자신에게 무엇을 끌어당길지 명령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주파수를 올리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주파수를 높여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는 진동하는 분자 구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는 전기적 전환계이며 우리의 진동을 변화시키죠. 우리는 주파수를 보내고 있고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것들은 오직 이 주파수에 해당되는 것들 뿐입니다. 이런 반응이 곧 끌어당김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여러분과 조화를 이루는 진동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일어난다면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원치 않는 걸 끌어당겼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내면의 무언가와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더 높은 무언가를 원한다면 더 높은 주파수를 작동시켜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들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높은 주파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M 주파수에서 FM 음악을 들으려고 하지만 그건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본인이 주파수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결과를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사실만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주파수를 높인 후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 진동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줄 거예요. 우리는 생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주파수를 아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진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낮은 진동의 주파수에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요. 펜을 들고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왜 살고 있으며 아침에 왜 눈을 뜨는가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전혀 알려고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그 이유를 모르며 살아가죠.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아직 갖지 못한 무언가를 원한다면 원하는 것을 이룬 것처럼 말하고 집중해 보세요. 바보처럼 느껴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외부에서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월 1억을 벌고 싶지만 못 버는 사람은 월 1억을 버는 방법을 모르니 연 1억을 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은 외롭고 싶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외로운 이유는 올바른 관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죠. 아프길 원해서 아픈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픈 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만 배워요. 우리는 책을 읽고 놔두고 다음 책을 읽고 놔두죠. 그렇게 하면 결국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책들을 읽지만 그들이 행동이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읽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좋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다면 우리는 그 책에 없었던 자신이 무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반복은 깨우침을 낳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위대한 힘은 여러분의 모든 간절한 요청을 이룰 수 있게 할 거예요. 하지만 꾸준하지 않고 성의가 없는 간절함은 반응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끌어당기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적고 또 적어서 수정사항이 없을 때까지 매일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종이에 적고 자주 충분히 읽는다면 거짓말조차도 믿게 될 것이고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은 종이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자주 떠올리고 원하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성취되는지는 분석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적절한 때에 이루어지는 시간일 뿐이니까요. 몇 년 전 저는 나폴레온 힐이 상상력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이라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력을 사용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의 상상을 많이 하죠. 원하지 않는 것과 문제가 되는 것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의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유한 가장 위대하고 창의적인 능력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습니다. 집이나 사무실을 둘러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편리한 것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까지는 없었던 것들이죠. 여러분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상상력으로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처음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미래로 가거나 그것을 현재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것은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면 모두가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고 싶은 곳을 보고 그들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해요. 윌리엄 제임스는 그것을 배우의 기술이라고 표현했죠. 되고 싶은 사람처럼 행동해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선물이 5살 정도까지만 아주 잘 사용된다는 것은 이상한 현상이에요. 어린아이들은 항상 상상력을 사용하고 있죠. 아이들은 마음속에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 그런 능력을 멈추곤 해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꿈꾸고 상상하는 힘을 때론 주의력 결핍이라고 진단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로 하고 있는 일은 놀라운 정신력을 훈련하는 것이었죠.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신체적인 이익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에 대응하고 물질적인 신체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감각적 요소를 활용해요. 하지만 우리 집에도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만질 수 있는 작은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린 더 높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의지, 기억, 직관, 이유, 그리고 상상력. 이 놀라운 도구들로 우리는 상상을 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방식에 대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외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부정적인 것들을 차단하세요. 현재의 결과가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게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은 원하는 것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이 마음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알다시피 우리는 이런 높은 능력을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는 신이 가장 높은 형태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가 만든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우리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3%만이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힘과 잠재력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능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발끝으로 살금살금 걷고 있습니다. 단지 안전하게 죽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창의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아무도 다른 사람보다 더 창의적이지도 않습니다. 단지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적인 능력을 사용하기로 선택을 했을 뿐이니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상상력을요.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나요?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우리에게는 흐르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의적이고 완전한 힘이죠. 그 창의적인 힘은 사진으로도 찍힙니다. 오래전 러시아 사진작가 세미온 키릴리아는 한 사람이 몸을 실제로 촬영하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에서 사람이 몸에서 빛이 나는 에너지를 볼 수 있었죠. 그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속에 만든 이미지들이 내면의 악기로 진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의식적인 수준의 진동은 느낌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 매일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리고 그 사진들을 그곳에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상력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랍고 창의적인 도구입니다. 상상력은 여러분 성격이 보이지 않는 면을 다루죠. 여러분이 상상력을 계속 살아있게 한다면 계속해서 상상력은 활동적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경이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삶은 매일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매일 더 나아질 거예요. 상상력을 사용한다는 건 정말 신비하고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펜을 집으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상관없고 정말 원하는 것을 적어보세요. 후회 안 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란 영화에서 조연처럼 살아가죠.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다양한 방식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가 원하는 최상의 목표로 가려는 상상조차 잘 하지 못하죠.
환상을 갖는 것은 어린이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대부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예상 가능한 꿈 사이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지루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같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또 다른 할 만한 목표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라도 해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가능성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이 도움받을 수 있는 돈과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만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표는 전혀 영감을 받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영감 없는 목표는 결국 다시 제자리 걸음이 될 뿐이고요. 누군가가 와서 뭔가 긍정적인 말을 해준다면 여러분은 다시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목표를 생각해 보겠죠. 그리고 또다시 반복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좌절할 겁니다. 그렇게 영감 없는 목표들을 반복하면서 스스로를 갇히게 하는 거죠. 지금부터 환상을 현실로 만드는 3단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상 이론 요소는 환상, 이론, 그리고 현실로 나뉘며 이 이론은 여러분이 원하는 상상을 이루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진정으로 원하는 환상을 갖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방법을 묻지 말고 스스로 이미 이뤘다고 믿어보세요. 두 번째는 그 환상을 이론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환상을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 이론을 목표로 만들고 의식적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대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라고요. 저는 성경, 불경, 코란을 공부했고 모든 종교, 심리학도 공부했었죠. 모든 책에서 똑같이 위대한 마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모든 책마다 정확하게 똑같이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1961년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너무나 게을렀던 완전한 실패자였어요. 하지만 1년 만에 완전히 제 인생은 바뀔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바뀔 수 있었던 비밀은 저는 늘 이미 성공한 나의 모습을 반복해서 생각하며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한 질문은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나의 목표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가? 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원하시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했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를 갖고 그것을 무의식 속에 우주적인 지성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무의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환상이 어떻게 목표에 도달하는지 보여주며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상이 이론이 되고 실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점점 더 큰 환상을 가질 것이고 모든 것을 이룰 거예요. 이것이 가장 완벽한 단계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려면 어떤 힘을 필요로 하며 이 힘은 고도로 조직화되어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이 힘은 잘 다듬어진 전문 지식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모은 사람이 꼭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싶었죠. 왜냐하면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제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온 것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 저에게 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 알고 싶었죠. 그리고 저에게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책에 썼던지 아니면 얘기했을 것이라 생각했죠. 저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조차 그들이 왜 성공했는지에 대해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수십 년을 연구해서 마침내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셀 수 없이 많은 세미나에 참석했던 결실이었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몇몇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행운을 가졌었죠. 텍사스 샌 안토니오에 있는 한 박사님으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는 의료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의사들이 왜 항상 드러난 증상만을 치료하고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치료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우연히 해답을 발견했어요. 그는 우리가 이미지로 생각한다고 말했었죠. 잠시 여러분의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미지가 여러분 마인드의 스크린에 떠오를 것입니다. 아니면 부엌에 있는 여러분의 냉장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인드에 그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자, 이제 마인드에 대해 생각해 보죠. 마인드를 생각하려고 하면 아무런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혼란이 있다는 의미예요. 바로 이게 솔로몬이 비전이 없다면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이유이죠. 박사는 마인드란 움직이고 육체란 이 움직임이 표현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박사님과 함께 마인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했죠. 그리고 얼마 후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똑똑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개의 파트가 있다는 것을요. 많은 파트들이 있겠지만 뚜렷이 구분되는 파트이죠. 하나는 정보를 모으는 파트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파트예요.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파트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왜 정말 똑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얻은 정보에 대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더 잘하기 시작했었고 왜 저 스스로 바뀌었는지 알아야만 했으며 그것이 절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죠. 그래서 전 이것에 심취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깨달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년 전 배운 말 중에 옛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에 대해 믿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요.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사는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즐겨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가 세계 여행을 다닐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돈 그리고 자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하죠. 단지 그걸 가질 뿐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로 지금 그 원천이 여러분 자신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깨달은 진짜 성공하는 방법은 너무나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보이지 않는 이 상상을 현실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집중해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상상하고 반복하면 어느 순간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